right on, cause I know you're always coming back. Butterflies all in my stomach, need someone to catch some, cause I'm going crazy, only one on my mind. AM into PM like I'm working full time.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목 보고 들어오셨을 텐데 오늘 광고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블링이들이 롬앤 피오니 누드 카드는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다고 사용 방법 알려달라고 하셔서 이건 한동안 제가 너무 잘 쓰던 제품이라서 빨리 보여드릴 수 있겠다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색감이 전체적으로 엄청 쿨한 컬러가 아니라 미지근 멀멀한 컬러들이라서 이 팔레트는 여쿨라에서 봄엄라 정도가 베스트인 것 같고 뮤트톤 분들도 예쁘게 쓸 수 있는 팔레트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을 활용한 메이크업을 보여드려볼게요. 먼저 피부 메이크업은 헤라 블랙 쿠션 파운데이션 00필 베이지 핑크를 사용해줄게요. 제가 저번에도 헤라 이번 쿠션 너무 잘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정말 제가 쓸 때마다 피부 표현이 실패가 없는 쿠션인데 전 원래 톤업 쿠션을 잘 안 쓰거든요. 제가 느끼기엔 모든 제품들이 거의 다 그냥 하얀 막을 씌워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 톤업 크림이나 쿠션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건 헤라 쿠션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인 쿠션보다는 커버력이 낮은 편이고 톤업 쿠션보다는 높은 편이에요. 이 컬러가 되게 핑크색이긴 한데 막상 이렇게 발라주고 나면 막 그렇게 엄청 핑크 인간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제 피부가 아무래도 핑크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피부톤이라서 좀 더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데 좀 노란기가 많은 피부이신 분들은 이거 위에 본인에게 맞는 피부톤의 쿠션을 한 번 더 깔아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최근에 제가 여행을 2주 동안 연속으로 두 나라를 다녀왔는데 계속 이 쿠션 너무 잘 썼어요. 그리고 특히 겨울이다 보니까 저는 원래 되게 매트하게 피부 표현하는 걸 좋아해서 파우더를 꼭 사용하는데 이거는 파우더 처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발라서 마무리해도 마무리가 꽤 뽀송하게 되는 편이에요. 톤업 쿠션인데 살짝의 커버력과 고공 피부결 보정이 진짜 잘 돼요. 근데 저는 커버를 조금 더 해주고 싶은 날에는 이 위에 컨실러를 덧바르는데 저는 리퀴드 타입 중에서는 이 더샘 컨실러가 제일 밀착력도 좋고 커버력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손에 덜어낸 다음에 모공 커버를 잘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드러운 쫑쫑쫑쫑 털이 나 있는 브러쉬로 묻혀가지고 더 커버를 해주고 싶은 부위에 위에 이렇게 살살살살 터치를 살짝 이렇게 날려주듯이 발라서 커버를 해줄게요. 이 브러쉬는 진짜 괜찮은데 무슨 브러쉬인지 하나도 안 써있어요. 어떤 컨실러 기획 세트에 들어있지 않을까 싶은데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좋은 컨실러 브러쉬 제품명 있는 거 발견하면 제가 가져올게요. 전 여기서 눈썹 그리기 전에 메이블린 브로우 카라 FC피치 도는 컬러로 아까 손등에 덜어냈던 컨실러랑 같이 이렇게 섞어서 눈썹 색을 좀 옅게 해줄게요. 제가 눈썹 탈색약을 다 썼는데 그걸 사놓는 걸 또 깜빡해가지고 지금 탈색을 못하고 있어요. 탈색제가 올 동안 이렇게 브로우 카라로 눈썹 색을 죽이고 다니고 있어요. 그냥 이거 하나만 사용하면 제 눈썹은 계속 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컨실러랑 섞고 사용하니까 딱 뭔가 여리여리한 멀멀한 눈썹 컬러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릴리 바이레드 하드 플랫 브로우 펜슬 애쉬 브라운 컬러로 눈썹 사이사이 좀 비어 보이는 곳에 컬러를 채워준 다음에 눈썹 모양을 좀 더 깔끔하게 다듬어 줄게요. 이제 롬앤 베러댄 컨투어 그레이 쿨을 사용해서 얼굴 컨투어링을 해줄게요. 여기 밝은 색상들로 여기 미간과 아이홀 부분 음영을 살짝 깔아주고 제가 예전에는 여기 부분 음영을 되게 많이 넣었잖아요. 진하게. 제가 이 T존 부위가 좀 약한 편이라서 여기를 항상 보통 분들에 비해 좀 많이 강조했었는데 전 요즘 여기보다는 이 코끝, 콧대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진하게 강조해주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해주면 뭔가 좀 더 짧아 보이는 코 연출이 더 효과적으로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코끝이 좀 더 오똑하게 강조되어 보이도록 여기 중간도 살짝 끊어줄게요. 좀 더 진한 컬러로 방금 해준 부분들을 좀 더 진하게 잡아줄게요. 그리고 얼굴 외곽도 마찬가지로 좀 더 여백이 줄어들어 보이도록 음영을 넣어줄게요. 근데 전체적인 음영 영역을 깔아준 다음에 광대뼈 이렇게 커버해줄 때는 여기 살짝 관자놀이 살짝 밑에 쪽부터 이런 식으로 제일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어두운 컬러로 눌러줘야 돼요. 그리고 어두운 컬러로 마찬가지로 조금 더 좁은 영역으로 여기까지 튀어나오지 않게 헤어라인 가까이 얼굴형 커버도 해주면서 여백을 확 줄여줄게요. 그리고 드디어 이 롬앤 베러댄 팔레트 유코 피오니 누드 카든을 써볼 차례인데요.
팔레트는 어떻게 컬러를 쓰느냐에 따라서 좀더 쿨하게 쓸 수도 있고 좀더 미지근하게 쓸수 있는 팔레트예요. 근데 저는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 조금 더 미지근, 멀멀한 느낌이 들게 해볼 거거든요. 먼저 이두 색상을 섞어서 눈 위아래 베이스를 넓게 깔아줄게요. 살짝 핑크빛이 도는 상아색 컬러라서 이건 걱정 없이 그냥 막 위에 가볍게 쓸어주면 돼요. 요거 하나만 깔아줘도 되게 좀 깔끔하면서 청순한 느낌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화이트 핑크 펄이 들어간 컬러로 눈두덩이에 사용해서 은은하게 반짝이는 글리터 포인트와 핑크빛이 조금 더 비치게 해주면서 살짝 눈매가 깊어 보이게 음영감을 줄게요. 이건 살짝 펄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막 비벼서 바르지 말고 이렇게 위에 톡톡톡톡 얹어주는 느낌으로 두드려서 발라줘야 돼요. 살짝 이렇게 게슴치를 떴을 때는 컬러가 확 보이지만 딱 떴을 때는 거의 사라진 느낌으로. 이거 사실 언더에도 발라도 예쁜데 오늘은 언더에 사용 안 하고 여덟 번째 뮤트 브라운 컬러로 눈끝에 음영을 넣어서 눈매가 더 깊어 보이면서 눈끝 길이 확장도 해줄게요. 마찬가지로 9번 컬러로 눈끝에 좀더 좁은 영역으로 눈끝에 음영을 넣어주는데 이렇게 쌍꺼풀 라인 정도까지만 범위를 넣어줘서 쌍꺼풀 길이를 연장시켜준다는 느낌으로. 그럼 이따가 아이 메이크업을 다 해줬을 때 눈매가 확실히 더 길어 보여요. 그리고 저는 앞트임 해주는 거 워낙 좋아해서 이 컬러로 눈 앞에 음영도 이렇게 해줄 건데요. 이렇게 텄을 때 색이 이눈 앞으로 살짝 더 나오게. 음영감이 살짝 미미한 편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막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대신 자연스러워요. 팔레트 3번과 5번 컬러를 섞어서 모브빛 음영 컬러로 눈끝 삼각존부터 애교살 밑 그림자까지 같이 이어서 그려줄게요. 요 앞으로 올수록 색이 조금 더 점점 옅어지게 요 삼각존 쪽이랑 눈 끝으로 갈수록 진하게 풀어줘요. 이러면 나중에 애교살에 컨실러로 따로 밝혀줄 필요가 없어서 여름부터 저는 이 방식으로 계속 해오고 있어요. 애교살에 컨실러를 사용했을 때눈 주름이나 떡짐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브라운 컬러만 사용해서 애교살 그림자를 더 진하게 강조해줄게요. 그리고 이 컬러랑 다크브라운 컬러 아주 살짝만 섞어서 삼각존 트임 라인을 그려줄게요. 가운데부터 눈끝에 1, 2mm 정도만 튀어서 컬러가 잘안 보이는 분들은 다크브라운 양을 좀더 많이 섞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더 사용했어요. 그리고 핑크 쉬머 펄로 애교살 볼륨감을 살려주고 범위는 잔량으로 요눈 끝에까지 트임 라인 해준 곳까지 슥슥 가볍게 쓸어줘요. 그럼 눈 길이가 좀더 길어 보여요. 그리고 디올 워터프루프 크리미 아이라이너 매트 브라운 컬러로 먼저 속눈썹 속을 다 채워준 다음에 다 채워줬으면 눈을 뜬 상태로 이 앞트임 라인을 살짝 그려줄게요. 너무 과하게 말고 눈 떴을 때 컬러가 살짝만 보이도록 이렇게 해준 다음에 눈을 살짝 감아서 자연스럽게 라인이 깔끔해 보이도록 이렇게 이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눈 뜨면은 딱 깔끔하게 앞트임 라인이 딱 생겨요. 그리고 눈 끝에는 여기서부터 가로로 샥 빼줘서 꼬리를 좀더 빼야겠다. 이런 식으로 눈매가 너무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않아 보이게 가로로 빼주는데 눈 길이가 좀더 길어 보이려면 이렇게 두껍게 좀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끝으로 갈수록 가늘게 빠지게. 그리고 섀도우 다크 브라운 컬러로 그려준 라인 끝에 가장자리 부분을 스모징 시켜줘서 좀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줄게요. 2단계를 해주면 좀더 아이라인의 선적인 부분들이 살짝 완화되면서 좀더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제가 오늘 라인을 생각보다 좀 길게 빼가지고 눈썹이 너무 짧아 보여서 눈썹 길이 연장을 하고 지나갈게요. 여기서 나는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을 주고 싶다 하면은 이펄 섀도우를 사용해서 가운데 좀더 총총총 올려줄게요. 웬만하면 팔레트에 있는 컬러를 다 써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펄까지 이렇게 얹어볼게요. 뷰러로 속눈썹을 위로 올려주고 그리고 깜빡 속눈썹 10mm 볼드 옐로우 일기둥짜리를 붙여줄게요.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 4호 가닥 볼륨으로 속눈썹 위에를 이렇게 쓸어줘서 옆에 속눈썹이랑 겹쳐서 모아주기보다는 그냥 가닥 속눈썹 모양 하나하나 가닥을 강조해서 원래 가닥 모양만 한번더 잡아줄게요. 언더에도 발라서 좀더 가닥가닥 잡아서 언더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근데 이미 너무 가닥가닥 예쁘게 마스카라로 잘 잡아줘가지고 별로 할게 없어요.
그리고 블러셔는 함영 멀티컬러링 파우더 블러 2호 썸을 사용해줄게요. 이게 좀 더 따뜻한 빛이 들어가 있는 핑크인데요. 완전 파우더 타입 블러셔예요. 이게 그렇게 좋다고 해가지고 저도 한번 얼마 전에 써봤는데 너무 뽀송하고 예쁘게 발리는 거예요. 근데 퍼프로 발리면 뭔가 색이 조금 더 빡 진하게 발리고 브러쉬로 발리면 조금 덜 매트하게 발리면서 은은하게 컬러가 입혀지더라고요. 브러쉬로 우선 얼굴 중앙 위주로 이렇게 발라줄게요. 눈 쪽에도 살짝 연결감을 주고 앞볼 위주로. 저는 사실 이렇게 동그랗게 블러셔를 해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좀 더 귀여운 토끼 같은 느낌. 모공이 샥 메워지면서 정말 부드럽게 피부가 엄청 좋아 보여요. 근데 컬러감이 그렇게 잘 보이는 편은 아니잖아요. 되게 은은한데 이렇게 퍼프에 묻혀서 비벼준 다음에 퍼프를 사용해서 발라주면 좀 더 컬러가 확 보이더라고요. 제가 영역을 너무 앞에까지 써버려서 콧장등까지 이렇게 쓸어서 하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김에 콧등 블러셔 하기. 저 확실히 컬러가 확 올라왔죠? 따뜻한 핑크 느낌이라서 오늘 쓴 팔레트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대신 겨울에는 조금 매트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건성분들은 좀 참고해주시고요. 근데 애교살을 좀 묻힌 것 같아서 팔레트의 두 컬러를 사용해서 애교살 강조를 해줄게요. 이렇게 애교살까지 다시 좀 진하게 음영을 완성해주면 눈도 더 커 보이고 중안부도 확실히 축소가 됐죠. 그리고 이글립스 에버글로우 하이라이터 3호 리플렉터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이거는 이글립스에서 이번에 홀리데이 에디션으로 나온 하이라이터인데 이거 네 가지 컬러가 있어요. 이 중에서 저는 핑크빔, 막 엄청 쨍하게 박히는 핑크빔이 아니라 되게 진주빛으로 은은하게 되게 자연스럽게 광 표현을 해줄 수 있는 진주알광 하이라이터예요. 얘도 습식 타입이라서 손으로 발라주면 더 쨍하게 광을 확실하게 살려줄 수 있거든요. 이걸 앞볼에 여기 옆에 광대 쪽도 살짝 광으로 매끈한 피부결을 가진 척 약간 착시를 해줄게요. 꼭 이 부위에 사용해줘야 확실히 좀 하이라이터 발랐다 하는 그런 예쁜 광이 돋보이더라고요. 광대뼈가 강조되는 게 싫지만 웬만하면 여기까지 안 넘어가게 여기 앞에랑 45도 위주로 눈썹 뼈에도 그리고 여기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 쪽에도 좀 이렇게 빛날 수 있게 이 피부 표현 너무 예뻐 보이죠? 그리고 코끝에, 콧대도 엄청 매트하고 파우더리하게 피부 표현을 해줬지만 이렇게 매끈해 보이는 착시 현상 립 발라주기 전에 입술 윤곽 커버를 조금만 해주고 쉐딩으로 입술 오버립 윤곽을 잡아볼게요. 여긴 이렇게 가운데만 입술을 동그랗게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눌러서 넓적하게 만들어서 입 꼬리랑 이렇게 이어서 위쪽으로 살짝 그리고 인중 쪽 여기도 위에 입술도 좀 더 두꺼워 보이면서 입술 산을 이렇게 살려주는 거예요. 입술 바르지도 않았는데 벌써 두꺼워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번에 롬앤 주쉬 래스팅 틴트가 리뉴얼 됐잖아요. 새로운 컬러가 나오면서 그래서 이거를 한번 오늘 써볼 거예요. 제품 외관이 진짜 많이 바뀌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바뀐 디자인이 좀 더 제 취향으로 예쁜 것 같고요. 먼저 23호 피치피치미 컬러를 베이스로 발라볼게요. 너무 예쁘다. 진짜 딱 복숭아가 떠오르는 엄청 여릿한 피치핑크 컬러예요. 진짜 여쿨라이신 분들은 이거 꼭 발라보세요. 안 예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 너무 배고파서 꼬룩꼬룩거리고 있는데 사실 요거 뒤에 스케줄이 있거든요. 그래서 헤어 튜토리얼까지 오늘 원래 찍으려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빨리 찍어서 제 그 웨이브 머리 헤어 튜토리얼도 얼른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편집까지 그냥 저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 보여드리고 싶은 거 많은데 제 몸이 너무 안 따라주네요, 진짜. 요즘에 너무 몸도 많이 아팠고 해가지고 찍고 싶은 걸 많이 못 찍었어요. 이렇게 베이스 립으로 발라줬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풀톤 분들은 이거는 진짜 꼭 발라보셔야 돼요. 봄웜라 분들도 진짜 예쁘게 바를 수 있겠다. 그리고 오늘 조금 미지근 핑크 톤이라서 20호 주주 핑크 컬러를 입술 안쪽에 레이어링해서 발라볼게요. 이거는 살짝 이런 컬러인데 살짝 붉은빛이 들어간 로즈 컬러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입술 안쪽에 그래서 그라데이션 해주면 너무 예쁘죠? 완전 미지근 청순공주 만들어주는 조합. 정말 너무 마음에 드는 조합으로 완성이 됐고요. 머리까지 이제 빨리 해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헤어까지 다 완성을 해가지고 와봤고요. 오늘 이렇게 블리에들이 요청 주셨던 롬앤 피오니 누드 가든 팔레트를 사용해서 좀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 팁과 잘 어울리는 색조 조합들을 보여드려봤어요. 어떤가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아마 블리에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해요. 제가 블링이들이 요청 주셨던 콘텐츠들 다 메모장에 기입해 두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차근차근 다 보여줄 수 있게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잘 보셨다면 좋아요랑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Leave the light on cause I know you're always coming back. Butterflies all in my stomach. Need someone to catch some cause I'm gone.